성상납 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서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.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. 김영래 기자입니다.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어제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. 밤 10시까지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표는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청사 지하주차장에서 곧바로 차량을 이용해 빠져나갔습니다. 이후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경찰과 조율된 대로 오전부터 출석해 고발 사건들 조사에 응했다며 중간에 16일이라고 일정이 잘못 보도됐지만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 등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. 또 자신의 측근이었던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해당 의혹 제보자에게 7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윤리위 관계자는 SBS에 전국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부정한 이 전 대표의 발언 등을 정당민주주의를 해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SBS 김영래입니다.